안녕하세요. 승진의 다이어트입니다. 어제 이천을 다녀와서 다 풀지를 못했네요. 화분만 풀어놓고 이제 다육 아이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제 갔다 오면서 좀 힘들기도 했고 찬바람을 쐰 것은 아닌데 감기기가 있네요. 코가 맹맹하고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서 껄끄러운 목소리지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데리고 온 아이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블루엘프. 이 아이가 꼭 꽃대같이 나와서 이렇게 자구로 만들어졌네요. 자구가 많이 달려있어요. 이 아이도 놔두면 자구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아이가 15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 농장 밖에서 이 아이는 자연 햇빛을 그대로 받고 물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뻐서 그냥 한 포트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 이 아이는 좀 길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오즈목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길어요. 멋있죠? 냉큼 들고 왔습니다. 사실은 얘를 내가 지난번에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못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감행을 했어요. 무겁지만 흙도 안 털고 데려왔어요, 이번에는. 왜냐면 화분들이 좀 흙이 말라 있더라고요. 해서 그닥 무겁진 않았는데 얘는 이제 워낙에 이렇게 목대가 긴 아이다 보니까 좀 무겁더라고요. 오지목 데리고 왔고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건 가격이 물론 저렴하기도 하지만 너무 예뻐요. 유아인데요. 멕시코 자이언트.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창종류인데 눈이 어쩜 이렇게 뽀얗게 앉았죠? 멕시코 자이언트. 이 아이는 한 포트에 2,000원씩이에요. 너무 예쁘죠? 속이 빨개요. 지금 물이 다 들었어요. 지금 이게 분이 가려져 있어서 지금 안 보이는 거거든요. 하도 만져가지고 이렇게 분이 좀 지워진 부분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분이 가려져서 약간 핑크빛이 도는 그렇게 생겼죠. 멕시코 자이언트.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제가 세 폰트를 데리고 온 것 같은데 나오겠죠? 나왔네요. 세포트. 분이 지워지니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세포트.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지난번에 이 아이도 데리고 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다 나가서 못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복숭아미. 이 아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한 포트 데리고 왔습니다. 복숭아미. 목대가 살짝 있어서 조금 더 크면 예쁠 것 같아요. 물도 아주 예쁘게 잘 들었어요. 이 아이도 백분으로 가려져서 그렇지 지금 빨갛게 물든 아이거든요.
너무 예쁩니다. 복숭아민. 오늘의 저렴이 또 왔습니다. 500원. 이렇게 다섯 포트. 적란이에요. 적란. 이 아이는 500원입니다. 이렇게 합식해 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근데 이 아이도 합식해서, 예쁜 분에 합식해서 두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어리기는 한데 너무 예쁩니다. 다음은 청송미. 제가 요즘에 미인이에 좀 꽂혀서 미인을 좀 드리는데요. 사실 미인이 딱 이쁘다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은근한 매력을 뿜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인, 청송미인 여기 데려왔고요. 복숭아미인처럼 이렇게 물이 들면 더 예쁠 텐데 입장이 좀 다르죠. 복숭아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얘는 약간 좀 길쭉한데 이 아이들이 조금 먹으면 먹을수록 또 입장이 좀 동글동글해지긴 한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애심. 이 아이는 제가 집에 있는 아이인데요. 그 아이를 물을 너무 안 주면 애들이 쪼글쪼글해졌다가 또 물을 주면 다시 통통해졌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작고요. 그러니까 목대는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이 아이는 이 목대가 아직은 어린 그 좀 파란 푸른빛이 띄는데 우리 집 아이는 아이고 하나가 떨어졌네요. 우리 집 아이는 이제 갈색빛이 나는 목대거든요. 대신에 작아요. 그래서 그 아이랑 같이 합식해 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 이쁘네요. 아이신도 진짜. 물도 이렇게 빨갛게 되고 예뻐요. 아이신. 참고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가격들은 엄청 싼 아이들이에요. 이게 지금 아마 1,500원? 1,500원이고 얘가 6,0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얘는 500원, 나머지는 다 1,500원. 아, 이 아이는 2,000원. 멕시코 자이언트는 2,000원. 이렇게 1,500원, 500원, 2,000원. 그렇고요. 사실은 가격을 보지 않고 그냥 데리고 와요. 근데 이제 위치가 500원짜리하고 1,500원짜리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가격을 아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금액이 적혀 있긴 한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아이는 퍼플 드림이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이 아이를 합식해 주려고 두 포트 이상 골라놨는데 이 아이가 품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이 또 집어가셨더라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진짜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퍼플드림. 금같이 생각을 했는데 금은 아닌가 봐요. 그냥 퍼플드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꼭 금이 섞여 있는 것 같죠? 이 아이도 1,500원입니다.
그 다음 요아이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다비드인데요. 다비드가 사실 물만 제대로 주면 잘 살아요. 근데 저도 집에서 물을 제대로 안 주면 얘가 뺏싹 말랐다가 또 물 주면 다시 살아났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다비드 금 이 아이는 다비드라고 적혀졌는데요. 이 아이도 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이 아이는 다비드 금이고요. 이것도 1,5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백천모 금. 아,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번식이 잘 되는 아이 같아요. 막 가지로 뻗는 것 같은데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백천모 금. 이 아이도 1,500원. 요 아이도 미인인데요. 동미인. 요 아이도 1,500원. 너무 예쁘죠? 아직 물이 안 들었는데 너무 예쁩니다. 목대도 이렇게 있어서 제가 가져온 분에다가 심어주면 아주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동미인 1,500원. 제가 이렇게 금액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이 아이도 미인. 이 아이는 성미인. 이 아이가 2,000원인가 1,5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성미인.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쁘네요, 진짜.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미인이를 몇 까지 데리고 왔고요. 이 아이는 이제 백천모금 세 포트 합식해 주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1,500원씩이래요. 백천모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그린이입니다. 그린이. 제가 이 아이를 사와야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천대전송이라고 해서 분갈이를 해줬던 아이가 이게 천대전송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그 농장 주인이 천대전송이라고 해서 얼핏 보기엔 또 비슷해서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그린이었던 거였어요. 이 아이 그린이로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합식을 할 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번 합식을 해보려고 하는데 합식을 하게 되면 수영이 좀 미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고 부러졌다. 요 안에 이제 이렇게 목대가 좀 있어서 얘가 이꼬지도 잘 되는 아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린이까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올린 영상에도 이제 그 농장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어디인가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은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인가 봐요. 영상에 제가 틀림없이 방법을 제시해 드렸는데 영상도 안 보시고 그냥 무조건 내 궁금증만 털어놓으시면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영상 좀 봐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저희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영상도 좀 봐주시고 필요한 거라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필요하신 거였다면 영상도 좀 봐주시고, 이왕이면 끝까지 보기가 어렵다 하시면 빠름빠름으로 돌려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야 댓글 쓰실 때 아마 내용을 알아야 조금 편하게 쓰실 수가 있죠.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이천 시민다육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도 500원짜리 아이들을 좀 많이 데리고 와서 합식을 할 계획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서 제가 부득불 지금 요 아이 적란 요 아이만 지금 데리고 와서 요 아이 이제 합식해 주려고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1,500원짜리 합식해 줄 거고요. 백천무금 그리고 요 멕시코 자이언트도 이렇게 세 포트 같이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서 데리고 왔고요. 요 다비드는 제가 한 번 더 실험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키워서 지금 바짝 말라서 한 요만큼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다 말라서 삐뚤어지고 이만큼 심었는데 요만큼 남았는데 물을 너무 안 줘서 요건 한번 제가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퍼플 드림인데요. 금이 아닌가요? 제가 금으로 알고 샀거든요. 금색은 띄고는 있는데 금이라고 적어주질 않았어요. 퍼플 드림. 얘하고 다비드도 내가 알기로는 다비드 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다비드라고만 적어줬네요. 요 아이는 천대전송이 아니랍니다. 그린이랍니다. 예, 이건 빼겠습니다. 그린이로 다시 적어 놓을게요. 이것도 정말 너무 예쁘죠. 저희 집에 우주목이 있지만 작은 아이라 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도 잘 키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천시민다육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제는 화분을 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이렇게 데리고 온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다육 생활 하세요. 승준의 다육이었습니다.